고속 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용띠랑 궁합이 좋은 띠들은 닭띠, 원숭이, 쥐띠가 있어요. 용띠는 성향을 살펴보면은 지배력이 강하고 소유욕이 강한 성향을 나타내고 있고요. 권력 지향적 성격이라고 변화무쌍한 성격이 용띠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용띠가 좀 끈기가 부족해서 일을 끝까지 마무리 못하는 성향이 강해요. 닭은 외향적이고 융통성이 있고 다재다능하거든요. 닭띠와 용띠는 자유분방한 성격이긴 하나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닭이 용을 잘 따른다고 보시면 되죠. 존중해주고 따르고 용이 그런 닭을 좋아하고 하다 보니 서로 상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보완을 하다 보니까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숭이 같은 경우는 잔재주가 많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현실적이에요. 원숭이 같은 경우는 현실 속에서도 어려움을 좀 잘 이겨내는 성향이고 생활력이 강해요. 그런데 용은 제가 말씀드렸죠. 끈기가 부족해서 일을 끝까지 못하는 성향이 강하다. 근데 리더십은 있었고 지배력은 강하나 없다 보니까 그 단점을 원숭이가 보완해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또 원숭이 같은 경우는 용의 지배력 강하고 소유욕 강한 부분이가 권력지향 성격을 따르고 의지하다 보니까 서로 그 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 서로 좋은 궁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쥐띠 같은 경우는 저희가 1편에서 보셨지만 쥐는 작은 동물이잖아요. 용을 좀 우러러보고 존중하고 그 강한 느낌의 그런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쥐 같은 경우 용은 쥐를 보면서 약하고 이런 부분을 감싸주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감싸주고 배려하고 이런 모습에 서로 궁합이 잘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상극인 띠는 범띠가 있고 개띠, 돼지띠가 있어요. 용이랑 범은 아까 범 호랑이띠에서 나왔죠? 둘 다 머리다 보니 서로 머리가 되겠다고 싸우다 보고 지배력이 강하고 먼저 주도권을 잡고자 하니 서로 상극이다. 서로 싸움만 일어나고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개는 충성심은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굽히거나 이러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용이 변화무쌍하고 이렇게 진취적이고 이런 모습을 뭐라 그랬나 믿지 못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를 수 없고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런 개가 용은 이뻐 보이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돼지띠 같은 경우도 욕심이 많고 자기 주장 강하고 그런 성격인데 용띠 또한 진취적이고 자기 소유욕 강하고 이런 성격이잖아요. 자기가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이기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용과 돼지는 서로 만나면은 말을 하다 보면 몇만을 섞으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처음은 좋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싸움으로 번지는 그런 관계다 보니까 서로 원수 같은 서로 무시하게 되고 서로 인연이 되기엔 너무 힘든 관계다. 정말 누군가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참 이별수가 많은 띠의 궁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력을 해도 참 어려운 관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고의 궁합은 용이랑 원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최악의 궁합은 용이랑 돼지라고 보고 있어요. 여긴 노력해도 이별수가 많은 띠의 궁합이기 때문에 피하실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제자매관이나 이런 부모님 자식 간에도 이 용과 돼지띠의 궁합은 정말 안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서로 부딪히는 궁합이기 때문에 아마 집안에 이런 띠의 궁합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쟤랑 나랑은 정말 미치겠어. 이런 궁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